그래서 그녀가 거기에 간다가 뭐예요? 거스 데어 누가 다네요. 그렇죠? 그럼 문장의 두 가지 종류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면 두냐 더즈냐. 그래서 뭐가 들어있다? 더즈가 들어있다 했네요. 이런 거뭐 처음 봐뭐처 몰랐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not을 넣는데 왜 두가 들어있는지 더즈가 들어있는지 그렇게 얘기했어. 이런 거 만들려고 할 때, 써먹으려고. 그래서 그녀가 거기 가지 않는다는. 그게 무슨 doesn't dare야, doesn't dare는. 어? doesn't하고 go를 합쳐야지 가지 않는다가 완성되는데, doesn't만 가지고 가지 않는다가 어떻게 완성되나? 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하다시. 다시 또 수업해야 돼? 앞에? 하다시 사용된 문장, 어떠시 사용된 문장으로 다시 돌아갈까? 오케이. 그녀가 거기에 갈수 있다. She can go there. She can go there. 자, 여기서 절대로 she can goes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 양념씨를 쓰는데 여러 가지 규칙 중에서 뭐 양념씨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원래 모습 그대로 와야 된다 그랬어. go가 원래 모습이야? goes가 원래 모습이야? 그래서 읽었으면 안 된다고. 양념씨의 여러 가지 규칙 중에 하나. 첫 번째 규칙은, 뭐뭐 하다라는 말 앞에 온다. 두 번째 규칙, 양념씨 사용하면 원래 모습대로 되돌아가야 된다. 그녀가 간다는 she goes였지만, 그녀가 갈수 있다 할때 she can goes가 아니고 she can go. 오케이. 계속해서. 캔시가 캔시만 듣고 할수 있는 거 뭐예요? 그녀가 뭐뭐 할수 있니? 라고 묻는 말이란 말이죠. 그녀의 능력을 묻는 표현이라는 거. 캔이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했죠. 양념. 능력의 뜻을 넣어주는 양념. She can go를 묻는 말 하면 당연히 Can she go there? 그래서 만약에 갈수 있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아, 그녀가 갈수 있나? 그런데 그래, 나는 갈수 있다. 이렇게 대답하니 그렇죠. 그녀 거기 갈수 있니? 걔 거기 갈수 있어? 그랬네. 어, 그래, 나갈수 있어. 이렇게 대답합니까? 어? 아, 그녀가 갈수 있냐고 물었으면, 그러면 만약에 갈수 있다면 누가 갈수 있는 거야? 누가 갈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 한글 몰라, 한글. 우리말로. 야, 걔 거기 갈수 있냐? 어, 걔 거기 갈수 있어. 아니, 걔 거기 못 가는데 이러지 않나요? 그래서 갈수 있으면 뭐라 그래요? 또 가르쳐 줘야 돼요? 어, 분명히 수업 시간에 다 했는데. Yes, she can go there. 못 가면 뭐라 대답해요? 'No, she can't go there.' 'Yes, she can.' 'No, she can't.' 이렇게 대답하겠죠. 아, 답답하다. 큰 소리로 좀 해라. 그냥 거기 가니? 그러고? 참 희한한다. 그치. 이거 그래, 알았어, 그래. 다시 또 차근차근 해야겠다. 그냥 거기에 가니라고 묻는 말은 뭐부터 만들어봐요. 누가다부터 여기서 누가다는 뭐예요? 누가? 그녀가 뭐 한다? 아, 새 토막이나 사용해서 제일 좋고. 두 토막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어?
그녀가 뭐? 그럼 그녀가 간다는 뭐예요? 이거예요? 그럼요? 이게 누가 다이네, 그치? 그럼 이거를 누가 니로 바꾸면 되네? 그녀가 다니는 건 뭐예요? 아니, 왜 계속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걸왜 빼먹냐고. 제일 중요한 거. 하다 씨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 무슨 더듬이 대화야, 더듬이 대화는. 어? 도대체 얘는 어디로 갔어? 또 수업해야 되겠네. 되돌아가서. 어? 그래서 그냥 거기 가냐, 가니는 뭐예요? Does she go there?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만약에 간다면 뭐라고 대답해요? 뭐라고? Yes, she 뭐? Yes, she 다 뭐라고? Yes, she go? 맞아요? 안 가면? 오케이. 나는 시고를 본 적이 없어. 너 중3 되면 시고를 만날 일이 있을지 몰라도, 어? 중3 전까지는 시고를 만날 일이 없어요. 이런 게 어딨나? 이거 써도 되고요. 이거 더, yes, she does. 아니, 묻고 답하는 거 다시 해야 될것 같은데 하다. 그냥 지금 양념씨도 아니고 양념 안 들어있는 거 가지고 또 헤매고 있잖아. 어? 아, 이대로 갈 수가 없는데. 이래갖고 어떻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나? 앞에 것도 모르는데. 에이, 그냥 거기 갈수 없다. 오케이, 자. 민준아, 다음 시간에도 27번부터 준비해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쌤이. 27번부터. 26번씩 나야겠지? 네, 앞에 거 지금